안녕하세요. 헬로웨더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고 또 출퇴근하시죠. 건강도 챙기시고 교통비까지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유용하게 자전거 쓰이고 있지만 그런데 이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자전거를 타고 낭만적인 여행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실 저도 참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오늘 여행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자전거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트래블메이커 송소진 작가님 모셔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선해가지고 뭐 걷기에도 좋지만 한강 나가서 이제 강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타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누구보다도 저는 기대가 되는데 작가님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무더웠던 여름 동안 이 무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복잡했던 머리를 비우는 여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가을에는 무언가를 채우는 여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딘 수많은 유적지가 남아있는 경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경주입니다. 경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으로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단체로 이렇게 짜놓으신 그런 일정을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게 뭐 불국사, 석굴암 이거 외에는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뭔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한 번쯤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경주인데요. 자, 오늘 작가님이랑 함께 여행을 또 떠나면서 혼자만의 성인이 된 후에 또 경주 여행 계획 각각 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주를 이제 떠나볼 텐데 떠나기 전에 경주 어떤 도시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주는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라 천년의 고도라고 불리고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문화재가 즐비한 곳입니다. 석굴암, 불국사, 천마총, 첨성대, 성덕대왕 신종 등 교과서에서 사진으로 만나봤던 문화재들이 도시 곳곳에 있어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직도 경주에는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실제로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주의 문화유적 대부분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돌아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거리인데요. 때문에 경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자전거를 준비해 가지 않아도 곳곳에 자전거 대여점이 즐비해 있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와 관광지도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쉽게 경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러면은 뭐 경주에서는 자전거 여행을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유적지가 워낙 많아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번거롭다고 하셔서 자전거를 가져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역시 또 번거롭잖아요. 네. 하지만 대여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가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어떤 코스를 돌아보면 좋을까요? 네, 경주를 처음 찾는 분들을 위해서 경주 시내를 중심으로 돌아보는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경주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첨성대와 경주 역사유적 월성지구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을 거쳐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절인 분황사에 들른 뒤 신라시대의 왕궁의 연못이었던 안압지를 돌아보고 약 30분 정도 달려 삼릉으로 가는 코스로 3시간 정도면 모두 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경주 시내를 도는 코스, 그 중에서도 이제 첨성대나 경주 국립박물관, 또 분황사 저는 기억이 남는데 각각의 장소가 어떤 곳들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가게 될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세운 석조 건축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농경사회였던 신라는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 시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천문 관측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9m 높이의 첨성대는 365개 안팎의 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첨성대 안에는 놀라운 숫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첨성대의 몸통은 27단인데 이것은 첨성대를 쌓은 선던 여왕이 27대 왕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꼭대기에 있는 우물정자 모양의 돌까지 합치면 28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28수라는 별자리를 의미하고요. 가운데 창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12단, 아래쪽으로 12단으로 나뉘는데요. 이것은 각각 1년 12달, 그리고 합쳐서 24절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첨성대로 들어온 빛이 바닥에 비추는 것으로 춘분, 하지, 추분도 측정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곡선미까지 지닌 첨성대를 둘러보면서 지금 묻지 않게 발달해 있던 신라의 과학기술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첨성대를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24절기 같은 이런 숫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날씨 방송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곳이 날씨 채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것 같네요. 네, 정말 신비로울 것 같고요. 자, 첨성대에 이어서 다음으로 가볼 곳 어딘가요? 네, 이번에는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유물과 유적이 많아서 하루 이틀 내에 다 돌아보기도 힘들고 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기도 힘든데요.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경주의 유물과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경주와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천마총에서 발견된 금관과 장신구는 박물관의 대표적인 유물로 신라 조형 예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또 안압지에서 발굴된 3만여 점의 유물들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귀족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고요. 박물관 입구에는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있고 박물관 뒤편에는 원효대사가 주지로 있던 절인 고선사에 세워져 있던 석탑 고선사지 3층 석탑도 옮겨져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고선사지 3층 석탑은 가문사지 석탑에서 불국사의 석가탑으로 옮겨가는 중간 시기에 만들어진 탑으로 신라시대 탑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국립경주박물관 들어보니까 저는 경주를 여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딱 들려서 한눈에 또 경주를 볼 수 있잖아요. 또 국사와 역사를 함께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먼저 딱 들려서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가면 뭔가 여행하기 앞서 길잡이가 되어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이어서 또 분황사로 또 가보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절인 분황사로 가보겠습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에 세운 신라 명찰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규모가 매우 큰 절이었지만 몽골군의 침입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실되었고 현재는 좁은 경내에 모전석탑과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우물인 삼룡변어정, 그리고 비석받침돌, 조선시대에 세워진 보광전만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모전석탑은 분황사 창건 당시 만들어진 탑인데요. 지금의 모습은 1915년에 수리가 된 것으로 현재는 3층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7층 혹은 9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탑입니다. 또한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우물 삼룡변어정은 겉모양은 팔각이지만 내부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천년 전에 만들어진 우물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분황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절 분황사, 규모는 비록 작아졌지만 볼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천년 전의 우물 삼룡변어정 꼭 한번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어디를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신라 문무왕이 만든 아름다운 연못 안압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안압지의 정식 명칭은 경주 동궁과 월지인데요. 월지는 기러기와 오리가 많아서 안압지라는 별칭으로 더 불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인공연못인 안압지는 신라 태자가 살던 궁궐의 일부로 경치가 빼어나서 신라 왕실과 귀족은 물론 외국 사신들도 많이 찾아와 연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안압지는 야경으로도 유명한데요. 어둠이 내려앉으면 화려한 조명에 불을 밝힌 누각과 정자의 그림자가 잔잔한 연못에 비쳐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안압지의 야경 놓치고 오면 아까운 풍경이니까요. 하루 일정의 마지막 즈음 안압지를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안압지는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네요. 저는 평소에 엽서나 아니면 사진으로 안압지 풍경을 많이 봤는데 직접 이제 경주 여행을 하실 때 좀 노곤노곤해지고 좀 피곤해질 때 그때 좀 저녁에 또 딱 나가셔서 이 야경을 또 보면 왠지 과거로 여행을 온 것만 같은 그런 기분도 들 것 같습니다. 자, 자전거로 돌아보는 경주 시내 여행 마지막 코스는 삼릉과 소나무숲이죠? 네. 네, 경주 배동 남산기슭에 위치한 삼릉은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릉이 모여 있다고 해서 삼릉이라 불립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지만 소나무 숲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삼릉 주변에는 휘어지고 구부러진 소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특히 이른 아침이나 비 오는 날,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신비로움이 더한다고 합니다. 경주 최고의 풍광 중 하나인 삼릉의 소나무 숲에서 멋진 사진도 담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지로 가장 많이 꼽히던 장소, 경주였습니다. 그때는 항상 다 함께 다녀서 막 몰려다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함께 둘러보니까 그 경치가 이렇게 멋졌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경주에 자전거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트래블메이커 송소진 작가님이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YTN 웨더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YTN 웨더 애플리케이션 꼭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시면 좋겠죠?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